언젠간 슈퍼개미!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정신 승리 한번 해봤어. 시크릿에 매일 나는 슈퍼개미가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슈퍼개미 된다 그랬는데 사기 맞은 것 같다. 점점 멀어지고 있어. 씁쓸하구만. 근데 나는 이럴 줄 알았어. 나 분명히 얘기했어. 여름에는 재미없어. 지지부진해. 근데 내가 증권사에 물어봤어. 여러 증권사들 내가 아니까. 계좌들 상황 좀 어떠냐고. 간당간당한 것들 많대. 근데 그래도 반대면 세게 터지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그냥 직벽으로 손쓸 틈 없이 그냥 내리꽂아야 되거든. 지금 서서히 이렇게 흐르잖아. 그럼 미리미리 정리를 해. 그리고 돈을 어디서 갖다 왔다가 증거금 냈고. 담보비율 140% 이하는 이제 반대매매야. 간당간당한 것들이 쌓여 있어. 근데 좀 이렇게 슬금슬금 내리면 계속 쭉쭉쭉 까겠지. 그래서 뭐 장이 뭐 즐겁진 않아도 그래도 개별 종목 중에 오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오늘 뉴스 중요한 거 나왔잖아. 뭐? 금리나? 오! 너 혹시 스마트폰 샀어? 스마트폰 혹시 켰어? 금리 인하 했잖아. 근데 내가 금리 인하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건 기억 안 나. 아, 기억 안 나? 때려치자니까? 때려치자고! 어? 때려쳐. 내가 때려치려고 해도 이 종목 때문에 못 때려치는 것 같아. 무슨 종목 때문에 못 때려칠 것 같아? 이마트? 이마트 때문에 못 때려칠 것 같아. 왜냐면 내 성격 알잖아. 끝장을 본 다음에 하잖아. 난 이마트가 오늘도 3%가 빠져가지고 13만 1000원이야. 3조 이제 막 7천억도 깨고 3조 6천억대로 내려왔어. 슥닷컴이 밸류로 돈 끌었다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거든? 쿠팡이 12조인가 10몇조인가로 받았어. 아, 나 식당금 몇조. 아니 그 어쨌든 엄청 큰 밸류로 받았어. 그리고 쿠팡이 12조인가로 내가 받았던 걸로 기억해. 그 받을 때 기본 밸류를. 이마트가 지금 PBR 0.45야. 실제 PBR은 계산해보면은 0. 아마 한 2대 나올 거야. 주식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이상한 일이. 아, 영업이익은 계속 하락하겠지. 영업이익 하락하는 거에 맞춰서 내려가는데 지금 뭐 웬 계속 받는데 떨어지잖아. 근데 내가 예전에 NC소프트 얼마에 샀다고? 20만원 초반에 샀었어. 나 이마트 처음에 20만원에 처음 접고 사기 시작했다니까? 저번에 15만원 막 그때 16만원에 사가지고 올라가면서 다 팔고 이번에 다시 10... 아, 이마트 얘기 또 하면 안 돼. 하자. 이미 베린 뭐 그냥 끝장을 보자. 봤었어. 20만원 때부터. 지금 평당가 계속 낮췄어. 그래도 평당가에 지금 한 15만원 막 언저리 막 그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13만원까지 빠졌어. 평당가 낮추는 것보다 주가가 더 빠지고 있는 거야. 천천히 더 빠지고 있는 거야. 근데 10만원은 난 안 깰 거라고 보고 어떤 일 지구가 두 쪽 나도 난 그건 진짜 어렵다고 보고 그랬다가 이제 반등해서 올라갈 때 나는 한 20만원은 충분히 넘는다고 보거든. 한 25만원? 막 이렇게는 간다고 봐. 그렇게 해서 그냥 또 리즈너블한 수익률을 내고 나오겠구나. 그런 것들이 좀 보여. 그 내 생각에, 그냥 내 생각에 이거 꼭 믿고 막 하지는 마. 아무도 책임 못 지니까. 그럴 걸로 보여. 근데 지금 봐. 내가 여기서 방송 접어봐. 그러면 아 저 새끼가 씨. 아 내가 뭐 그건 남의 시선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 때문에라도 내가 우리 저 이마트 25만원 가면 접는 걸로. 이마트는 한번 끝장 보고. 아니 근데 오늘 또 개별주도 오르는 것들이 있어. 내 거 반도체주도 오르는 것도 있고 우리는 좀 뿌려놨잖아. 좀 뿌려놔가지고 오르는 거 내리는 거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그냥 썩썩하지. 아니 썩썩할 줄 알았어. 또 오늘도 그냥 나가리야. 근데 뭐 얼추 다 온 것 같아. 근데 금리 인하했는데도 약발 10원 한 장 안 받잖아.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내 얘기 들으면 기억날 거? 금리 인하해봤자 소용없다고. 경기 활성화 전혀 도움 안 된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지. 진짜로 그럴 거야. 부동산 그거 오르는 거야. 금리 인하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야. 오를 거야, 부동산은. 다른 문제 때문에 오른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아, 급등락 아니고 안정적으로 가고 좀 있으면 이제 전세 가격이 먼저 오를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 아, 예전에 영상 보면 다 있어. 전세가 먼저 올라가고 매매가는 어느 정도 금매물 소진되면 이제 우상향 하다가 전세 가격이 다시 밀어올리면 다시 올라간다고 얘기했어. 근데 어제 부동산 얘기하니까 어떤 형이
이런 얘기를 했어. 인구가 줄어서. 내가 인구 얘기 나오면 뭐라 그랬어? 믿고 하라 그랬지. 인구 얘기 나오면. 어? 인구가 5천만 중에 1천만 날라가도 4천만 돼도 서울의 핵심 지역은 안 떨어져요. 어? 이미 다 증명이 됐어. 어? 그렇게 되면 외곽이 빠지지. 왜냐면 서울에서 100만 명이 떠나잖아? 그러면 거기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100만 명이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야. 인구는 상관없는 거야. 일본 그렇게 빠져도 신주쿠나 이런 데 핵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안 빠지는 거 똑같아. 외곽 쪽이 작살나지. 이미 다 얘기 나온 건데. 근데 여기 좋은 얘기도 하나 했어. 지금과 같은 저성장이 계속되면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 이건 맞는 얘기야.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떨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딱 하나밖에 없어. 지금과 같은 반기업 정서가 지속화되는 거야. 어? 계속 이런 사회주의 정책을 몇십 년간 피는 거야.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어? 경쟁력이 떨어지겠지. 해외 기업에 자꾸 지면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생기겠지. 그럼 사람들이 소득이 떨어지겠지. 실업자들이 생기겠지. 그러면 작살나. 베네수엘라 같이 그러면 작잖아. 그게 그냥 걱정되지. 집값이 떨어지려면 가치보다 너무 오르던지. 그럼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그럼 경기가 좋아도 가치보다 너무 올라가면은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기업이 경쟁력을 지금같이 쳐서 일어나는 게 장기간 될 경우에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떨어지는 건 아니고 상승을 좀 멈추게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막 파주 운전 같은 데 있잖아. 거기다 강남 같은 도시를 만드는 거야. 거기다가 자사고 집어넣고 막 대학도 집어넣고 어? 외고 과고 다 집어넣고 파주 운동에다가 아 우리나라 지금 경기도권이 제일 싼 데가 어디냐? 김포야. 김포. 김포에다가 거기다 막 다 때려넣는 거야. 김포 뭐 운종 막 그런 데야. 거기를 강남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삼성도 이전시키고 그러잖아? 그러면 강남 같은 도시를 만들면은 강남에 대한 수요가 조금 떨어져. 판교 같은 거를 만들면은 그런 걸 만들면은 그러면 강남에 대한 수요가 좀 약해지면서 커질 수가 있어. 그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갖다가 다 퍼부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돈 생기면 강남에 돈 싸지머지고 가잖아? 그 사람들이 파주 운정에 가게 돼.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상상도 안 되지. 막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인간은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 교육하고 거기에 또 좋은 학원가 있고 그 동네 살면은 내가 벌써 나 그 동네 살아요 하면서 삶의 지위가 올라가고 그러면 파주 운동이 그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김포가 그러면 나 그쪽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돼. 근데 그런 정책을 필 리가 없어. 그것까지 생각도 못하고 지금. 지금 금리를 이렇게 낮춰도 아무 의미 없는 게 내가 얘기했지. 사람 옷 벗기려고 하는데 에어컨으로 사람 옷 벗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에어컨 바람 세게 확 지금 센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햇볕을 쬐야 되거든. 에어컨 딱 킨 데서 옆에다가 난로를 딱 켰어. 금리 인한 아침 그런 거야. 에어컨 바람 세게 확 하면서 옷 벗으라는데 걷다가 난로를 켜. 그럼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 어? 지금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내가 대부업자야. 근데 금리 1.5%에 돈을 빌려준대. 그럼 사람들이 막 돈 빌려주고 환장해서 막 오겠지. 막 우르르 오겠지. 돈 좀 빌려주세요 오겠지. 근데 우리 대부업은 조건이 있어. 추천서가 있어야 돼. 아베 추천서, 김정은 추천서, 트럼프 추천서, 3인의 추천서 가지고 와. 그럼 내가 금리 1.5에 빌려줄게. 이랑 똑같은 거야. 금리 1.5면 뭐해? 빌려주지 않는데. 안 빌려줘. 지금은 그나마 기대출자들 중에 있잖아. 연동했잖아. 코피스 연동해놓은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이자 비용이 좀 줄어드는 거야. 그 사람들 땡큐지.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 돈이란 거는, 투자처는 그 중력같이 흘러나려는 건데 중간중간에 길목을 갔다가 매립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막히지. 세는 거야, 물이. 가야 되는 길로 안 가고, 엄한대로 세버리는 거야. 해외여행 가서 쓰고, 필리핀 가서 쓰고, 이런다니까? 돈이 다 세버리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거 맞춰봤자. 우선은 대출 길이나 이런 걸 정상화, 경제 시스템을 정상화한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면 효과가 있지. 돈이 흐르게 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이 정도 초토화는 안 되지. 내가 볼 때는 기업 경쟁력에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 꼴은 안 났지. 그리고 세상은 해결화되어 있지 않아.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 우리 사회는. 근데 여기다가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해봐.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어떤 직업은 프로젝트직으로 단시간에 시간과 집중력을 쏟아서 왕창 하고 쉬었다가 또 했다가 그런 일이 있거든. 이걸 법으로 다 막아버려. 경쟁력 그냥 초토화 돼버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거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해도 되는 나라가 있어. 자원이 많은 나라는 그렇게 하면 돼. 우리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사람이 자원이야. 너무 인권을 중시하게 되면 있잖아. 아이러니하게 인권이 무너져버려요. 이상하잖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했어. 근데 기업이 무너진 거야.
무너지면 어떻게 고용을 할 수가 없잖아. 사람들이 잘렸어. 어? 사람을 행복하려고 하게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선의와 좋은 결과는 꼭 이어지지가 않아요. 가정도 똑같아. 내 가정론 얘기했잖아. 가정론도. 얼마나 애들 예뻐. 예쁘니까 오냐오냐 한단 말이야. 애 그거를 단호하게 안 하고 한단 말이야. 결국은 봐. 선의였지만 애들 막 개념 없어가지고 나중에 막 아빠 멱살 잡고 이거 뭐 이틀째 되니까 어때? 눈빛이 달라졌어. 눈빛이 달라졌지. 그래 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초보 엄마 아빠잖아. 우리 뭐 애 키운 지 이제 뭐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 해보는 거잖아. 근데 둘째 셋째 가니까 점점점 이제 딱 그냥 감이 오지. 자 지금 사람들이 엄청 괴로울 거야. 지금 엄청 괴로워. 괴로운 사람들이 난 눈에 보여. 어떻게 알겠어? 안 봐도 알아. 내가 괴로워. 내가 괴로워.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 아저씨 자살도 하고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인간은 현실에 매몰되게 돼 있어. 뭘 그 아저씨 사정은 잘 모르겠어. 근데 자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현실에 매몰되게 돼 있거든.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이렇게 안 좋을 때 있잖아. 미래를 생각 못 한다니까. 주가가 이렇게 막 빠지고 꼬라박을 때 있잖아. 현실에 매몰되게 돼 있어. 이거 만약에 이마트 몰빵한 형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매일 그냥 매일 빨 이 정도면 내일도 빠지겠네?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야. 현실이 너무 괴롭단 말이야. 그러면 내 지금 그 시야가 좁아져. 현실만 보게 돼. 이것만 딱 보게 돼 있단 말이야. 주가 빠지는 것만 보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날 주말에 스타필드라도 한번 가봐. 사람 버글버글해. 그리고 2분기 실적 나면 한번 다 까서 쫙 한번 보자고. 그리고 경쟁사는 어떤가 한번 좀 보자고.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몰빵해봐. 어려워. 안 돼. 현실에 매몰된단 말이야. 너무 괴로우니까 포기하게 돼.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상상을 해보자고. 나중에 좋아질 생각. 지금은 어렵지만 나도 내가 예전에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와서 봤더니 그게 정말 힘든 상황이 힘든 게 아니야.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었던 거야. 그때 내가 젊잖아. 젊음이 있잖아. 그럼 사지 멀쩡하잖아. 그럼 행복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행복해야 되는 거야. 다른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집도 가난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게 있는 느낌 있지. 어떻게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까? 그 느낌을 내가 받았어. 근데 거기서 막 술 마시고 내가 신세한탄하고 쫙 요것만 이 괴로운 것만 막 보다가 자살할 수도 있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런 사람 많아. 근데 있으면 좋은 날이 온다니까. 막 우리가 지금은 이게 막 이마트 꼬라박는 거 보고 괴로워하지만 난 사실 하나도 안 괴로워. 이마트 그냥 비중이 작아. 그리고 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10만 원이고 5만 원이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만큼 더 큰 기회가 온다고 나는 생각해. 근데 이제 다만 속쓰린 건 뭐냐면 이마트만 빠지면 진짜 그 찬스인데 다른 것도 다 다른 것도 지금 다 빠져. 지금 장이 무너지는 장이니까 그래. 근데 우리 올 초에 계속 호우호우 했잖아. 다시 호우호우 할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 그거를 생각해봐. 그냥 그 날이 올 거를 생각해봐. 즐겁잖아. 지금이라도 카카오 대리 뭐 있잖아. 타다 그거는 안 되겠다 본데. 왜? 타다는 그거 뭐 망하는 것 같던데. 그거 어떻게 택시면허 하나 다 하나하나 사가지고 그 타다 해. 아니 뭐든 배달의 민족 할까? 나 오토바이 좀 타는데.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나는 배달의 민족 안 해도 될 것 같아. 강이 좀 뛰면 될 것 같아. 그럼 한 10주, 20주 살 것 같아. 이게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한 20주 살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날을 상상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현실만 매몰하는 거야. 아 내가 재작년 가을에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아는 자문사 사람들께 막 만났어. 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다 희망을 잃었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잃었어. 그나마 미국 주식 하는 자문사는 좀 살만하고 아닌 사람들은 다 잃었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딱 느꼈어. 아 바닥이구나. 내가 있잖아. 난 오래 했으니까. 그러고는 진짜 연초에 대북 테마가 하면서 쫙 올라가면서 그 친한 그 좀 멘탈 센 그 양반이 그의 수익률을 되게 잘 냈다니까. 그 작년에도 너무 힘들잖아. 너무 사람들이 이제 다 모든 희망을 잃었어. 나 다 막 포기했어. 다 막 기운이 없어. 모임만 가도 이제 사람들 표정도 안 좋고 안 좋아. 아, 그럼 바닥이구나. 그렇다니까. 희망을 봐야 돼. 어려울 땐 희망을 보고 반대로 막 사람들이 다 간다 할 때 있잖아. 지금 미국장이 그래. 미국장은 돈 넣고 돈 먹기로 다 생각한다니까. 이럴 때 나도 미국 주식이 있어. 있는데
나는 되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 이럴 때 나는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야. 미래니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나는 그렇게 하려고.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아, 그럼 보여. 나는 잘 될 것 같아. 그거 말고도 몇 종목 있어. 우리는 그리고 분산해가지고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또 오른 놈도 있고 해가지고 좀 상계가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버티는 거지. 근데 매일 팍팍 가면 좋지.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 나는 용기를 잃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저번 주는 사람도 딱 한 명 만나고 이번 주도 기운이 안 나가지고 사람을 안 만났어. 안 만나고 뭐 그냥 뭐 그렇게 막 우러나는 그 만나고 싶은 그런 건 안 생기더라고. 내가 뭐 이거 만나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안 만나도 그만인데 매일은 지금 계속 막 쌓이지. 매일은 막 아 답장도 막 뭐 막 이제는 그런데 아 이러지 말고 그래도 어 다시 내가 먼 미래에 세웠던 계획을 갖고 다시 한번 좀 다듬는 계기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뭐 오르는 거 없나? 후할 거 뭐 없나? 아니 뭐 반도체도 오늘 급등하는 거 있어. 의미 없지 지금. 전체적으로 착착착 가야 되는데 이마트는 이렇게 빠지는데 이마트하고 연계돼가지고 이마트가 사업이 커지면 좋아지는 또 회사들이 있거든. 이마트 그룹사 안에 그렇잖아. 만약에 이마트가 출점하면 신세계 건설도 좋아질 거고 어? 또 거기에 뭐 관련된 부대 사업들 있잖아. 그런 것도 내가 좀 들고 있는데 또 걔는 또 올라. 그럼 얘가 만약에 촥 날아가면은 이거 팔아가지고 또 이마트 더 사면 돼. 결국은 뭐 이어져 있어. 만약에 내가 처음 얘기했 대로 한 종목 몰빵 쳤거나 어? 자기의 모든 걸 승부로 걸었다면 이마트에 승부 겨는 형들 있어 분명히. 야 13만원 깨겠다 이거. 힘들겠지. 엄청 힘들겠지. 근데 우리 얘기했잖아. 내가 텔레그램 친구 형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10% 이상 하지 말라고 비중이.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 우리 주력 종목에서도 빠져있어. 주력 종목도 다른 거야. 그나마 지금 이 장에서 좀 견조해. 잘 버티는 중이야. 그러면 이건 꿀패야. 주력이 간 거 같다가 해서 나중에 얘가 더 빠지면 언젠가는 10% 비중 오는 거야. 그럼 10%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내가 사실 텔레 형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야. 글로 안 쓰고. 10% 됐어. 그러면 계좌가 커지면 얘가 비율이 줄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내가 10억이 있는데 이마트를 1억 샀어. 어? 근데 계좌가 11억이 되면 이마트 비중이 10%가 아니라 9.몇%일 거 아니야? 9.1%인가? 2%?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어?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사는 거야. 이해되지? 이거 포트를 정교하게 딱 맞춰놓으면 돼. 꼭 곤란한 계좌들이 뭐냐면 발끝러치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막 하면서 그냥 막 사는 것도 있잖아. 일례로 RF텍이라는 종목을 올해 좀 들고 있었어. RF텍이랑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다고. 지금 이거 5G 이거랑 또 뭐 붙이는 거하고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 그걸 내가 언제 샀냐면 6천원 좀 안 돼서 샀어. 5천원 얼마에 샀었어. 근데 조금 올라가지고 아 긴가민가 나는 팔았거든. 근데 다른 팀들은 이걸 갖다가 꾹 들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얼마까지 빠졌냐면 아 나는 한 7천 좀 넘어서 팔았거든. 5천 후반에 사가지고 조금 먹고 판 거야. 근데 이 사람 끝까지 들고 있는데 바바바박 4월 5월 빠지더니 이게 5,190원까지 빠졌네. 얼마나 멘붕 왔겠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게? 버텼어. 한 주도 안 팔았어. 그러고는 신고가요. 왕창 먹었지. 그게 벌써 뭔 큰 기간에 열린 게 아니라 불과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나도 지금 꼭 들고 있으면 큰 효자 됐겠지. 슈퍼개미하고 슈퍼개미 아닌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보니까. 내가 언젠간 슈퍼게임이라는 거는 내가 슈퍼게임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봤자 난 확실히 내 주변에 슈퍼게임이 정말 많거든. 주식으로 막 100억 이상 굴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되게 많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 왜 돈을 버는구나 왜 벌 수밖에 없는지를 알잖아. 그런 짓을 안 해. 주가가 움직였다가 주가에 연연돼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까는 짓을 안 해. 버텨. 회사가 이게 희망 없다 할 때까지 버텨. 희망이 없으면 걷다가 까. 근데 그게 아니면 버텨. 그래서 먹고 나와. 이런 거 뭐 얼마치 안 되나? 20억씩 사. 한 종목에다가 몇십억씩 산다니까? 이거를? 그럼 안 팔고 버틴다니까? 10억 산 종목이 막 반토막 나면 5억 되는 거야. 꿈쩍도 안 해. 얼굴 표정은 좀 안 좋아. 표정은 안 좋아. 지금부터 표정 살아나는 거야, 이제. 봐. 그럼 그걸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거라니까? 나도
내 주력들은 나만의 아이디어가 있잖아. 버티는 거야. 표정 좀 안 좋아 보이지? 아니. 아니? 괜찮아 보여? 응. 목소리는 좀 안 좋지? 아니. 어? 너무 길어진다. 들어가세요.